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한번 봤어요. 한 번? 네. 근데 선생님, 네.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인생 사리가, 네. 지금 연배가 몇 살이에요? 저 지금 34이요. 34이요? 용띠네. 네. 근데 인생 사리가 34치고 녹록치는 않다 그래. 네. 어떻게 보면은 자꾸만 내가 안정이 될 만하면 지랄라고, 안정이 될 만하면 지랄라고, 또 근데 본인도 욱하는 성질이 있는지라 어디에서 내가 빠지지 않고 대들어야 되고 어디서 빠지지 않고 내가 그래도 그래 어떻게 보면 속에 담아놓고 화병 사느니 차라리 지르는 게 낫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근데 선생님, 선생님 사주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사주고 고독한 사주일 거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하나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나쁜 년 되는 거 두렵지 않아. 차라리 내가 나쁜 년 되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음을 하는 게 오히려 나는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올해에는 조금 몸을 사려. 올해에는 몸을 사려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올해에는 구설도 있고 망신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래.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선생님이 지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나서서 좀 도와주는 오지랖도 있어 보여. 근데 올해에는 조금만 그거를 자제해요. 그런다고 해서 뭐 내 위치가 줄어들거나 나의 이 힘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자리가 좀 붕 떠 있다 그래요? 네. 일은 해요? 네, 일은 하고 있어요. 근데 자리가 붕 떴대. 붕 떴다는 게 어떤 거예요? 제 위치가 아니면 선생님 마음이? 마음이? 맞아요. 붕 떴대. 네.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지금 다른 데를 봐볼까 뭐 해볼까 아직 내가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리기는 하지만 아예 일어서지는 않았어. 근데 내 머리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도 기웃 보고 저기도 기웃 보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요. 근데 참다 참다 힘들면은 7월 8월 들어가면서 옮겨요. 선생님도 재간이 좋고 어떻게 보면 언변도 있고 머리가 흔히 말해 내가 영석하다 이 표현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순간적인 임기응변은 빠른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하나 척척척 진행을 시키는 사람은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욱하는 게 올라온다. 죄송해요. 아우 18 이제 더러워서 못 참겠다 싶을 때 옮겨. 7, 8월이야 그게. 원래 선생님 성격 아싸리하죠? 어디 가서 주눅 들거나 못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 난 이게 상담하는 손님들마다 스타일이 좀 바뀌어요. 근데 이상하게 선생님은 걸걸하니 시원시원해. 네. 말 나오는 게. 네. 그 캐릭터 그대로 갖고 가. 그래야 살아 선생님이.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생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어요. 언제부터 없었어? 저 한 1년 안 됐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마음의 아픔이 조금 아물었나 봐. 의외로 미저리요 선생님도. 비례의 주인공 올해가. 맞아요. 이제 좀 털고 일어나. 오는 거 막지 말고. 아 오는 거 안 막는데 마음이 안 가는데. 그게 그거야. 마음이 안 가는 게 막는 거지 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만나려고는 하는데 마음이 안 가니까 안만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 자꾸 오버랩 되고. 왜? 미련의 주인공 오래 찍는다니까 당신은. 그게 선생님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어설픈 못된 년이라. 못된 것 같아요. 아예 못된 거면은 차라리 못되면 되는데 선생님이 딱 어떤 스타일이냐.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할 말은 해야 돼. 그래놓고서 혹시라도 얘가 나 이 말에 상처 입진 않았을까? 혹시라도 얘 그래 아까 표정 보니까 완전히 뭐 막 인생 다 산 것 같은데 아 내가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다 줘야겠다. 근데 그게 선생님한테 맞아. 아 그래요? 네, 담아두자니 내가 지랄 날 것 같아서 못 담아두고.
다만 상처는 주지만 그래도 거기에 마데카솔 발라주잖아. 어, 맞아. 착한 사람이야. 못된 사람 아니야.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선생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젠 연애 좀 해요. 깨진 쪽박 붙였을 생각하지 말고. 깨진 쪽박 붙였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 네네. 염탐하니? 네? 그 사람 염탐하니 선생님? 염탐은 아닌데 들려요. 그죠? 이 신경은 쓰이는데 제가 뭐 알아보고 알아보고 이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그냥 염탐하니 염탐이지 그게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그냥 알게 돼요 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네. 왜 알려줄까? 중요한 게 제가 만났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그 소식을 말을 해줘요 저한테. 그냥 대화하다가 이렇게 하더라 막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 말하지 마 이거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러구나 그렇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거에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다 보면 괜히 염탐도 돼. 이것도 염탐 아닌 염탐이니까 깨진 쪽박 붙여서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잘났어. 더 좋은 거 만나. 솔직히 그 인간이 선생님이랑 만나면서 선생님이 편안했니? 아니요. 더 외로웠지? 응. 이거는 죽도밥도 아니고 흔히 말해 차라리 내 거 할래 거면 차라리 찐콩을 해놓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친놈이. 안 그래? 어 맞아요. 그런 남자 제일 꼴보기 싫어. 그런 거 쳐다도 보지 마. 아 대박이다. 나 잘 본다고 유명해. 와 대박. 와 진짜 와 진짜. 내가 뭐 생년월일을 받았니 이름 나이를 받았니? 아 그니까요. 지금 제가 딱 그 겪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쳐다도 보지 마 그런 거 선생님. 그리고 올해 여름 넘어가면서 좋은 사람 따라 들어야 날이 좀 쌀쌀해질 때. 아 그거는 만나도 돼. 아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뭐 만났던 거 있어요? 애인은 아니고 그냥 뭐 연락을 했다거나 뭐 했다거나. 잘은 모르겠는데 좀 계속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락은 계속 사람들이랑 하고 좀 잘 될 것 같다가도 좀 제가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멈칫하고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그냥 안 만날래 약간 이런 거? 근데 작년 10월경에 이렇게 선생님이 연락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연락 올 일이 있는데 그것도 쳐다보지 마. 아 그래요? 네. 누구지? 뭐 카톡한 거 카톡 오거나 뭐 문자 오면 언제 왔는지 뜨겠지. 그때 가서 아 그래 그때 10월달에 연락했던 사람 보지 말라 그랬지? 요것만 명심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위 안 좋아. 네. 의외로 신경성 예민성이 커 선생님이. 네. 조심해요. 어, 저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열받으면 체액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 위산이 역류되는 것도 있어. 네, 막 미칠 것 같아. 막 속 답답하고 그리고 막 그 열받았는데 딱 뭘 먹잖아요? 물 한 모금 마셔도 얹혀. 내가 알려줄게 선생님. 손바닥을 보잖아. 그럼 여기에 선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무한도전 보면서 본 거거든. 이경재 원장님이 알려준 거거든. 여기랑 여기랑 똑같이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쳐. 이게 화병을 맞추는 방법이래. 나 이거 맨날 하거든. 아 진짜요? 쳐 선생님도. 담아두지 마 제발. 지르고 살아. 그게 선생님 컨셉이야. 아니 또 지르면은 그냥 후회하니까. 어 질러 놓고서 그냥 초콜릿 하나 사줘 그럼 되지 뭐. 아유, 내가 살아야지. 그러긴 해요. 맞아요. 에휴 아무튼 선생님 고생하세요. 궁금하셨던 거. 저요? 네. 저는 그 아까 말했던 구설수에 잘 오른다 약간 그냥 그게 제 사준 거예요? 팔자가 좀 드세요 선생님이. 그러면 혹시 만약에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나요? 막 그거는 연애 시작하고 물어봐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쌀도 안 씻었는데 밥을 지어? 아니 그 뭐라 해야지 만날 때 그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아예 마음에 안 가더라고요. 하나라
하더라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것 때문에 좀 나쁜 남자를 만나는가 싶어가지고 저 좋다는 사람이 감정이 안 가니까 그러면 그것도 좀 고쳐야 되는 건가요? 나쁜 남자도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연애를 시작하고 얘기해요 한 이유가 뭐냐면 나쁜 남자건 착한 놈이건 사람은 선생님 내가 어떻게 상대해주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여자들이건 남자들이건 우리네 같은 사람들한테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묵구리를 하는 거야. 상대편에 따라 다르잖아. 모든 정석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연애에 있어서 바이블이 있어? 없지?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선생님 좀 마음에 드는 놈 나타나면 걔랑 썸일 때 와. 썸일 때? 괜찮나? 얘랑 내가 애인 타이틀을 가져도 되나요? 애인 타이틀을 가졌을 때 얘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그때 가서 물어봐도 늦지 않아, 선생님. 저 아까 그 직장, 그 이직 간다 했잖아요. 네. 저 약간 저 지금 서비스업에서 일하거든요. 잘 아까 말해주신 게 맞아요. 되게 근데 혹시 제가 막 몸을 쓰는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센터? 운동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잘 맞을까 싶어서 그냥 제가 그냥 사무직도 안 맞는 것 같고 사무직 안 맞아요. 답답해. 그래서 계속 서비스업만 하고 있는데 원래 장사를 하려고 서비스업을 뛰어든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어디서 보니까 뭐 장사는 또 크게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남 밑에서 있어야 되는데 남 밑에서 있을 애도 아니라고 그러고 남 밑에서 있지만 선생님이 장사처럼 내 사업처럼 할 수 있는 건 영업밖에 없어. 아 영업이야. 근데 영업은 근데 선생님이 뭔가를 배워서 하려면은 센터를 다녀야죠. 센터에서 뭐 트레이너를 하건 뭐 필라테스 강사를 하건 뭐를 하건 그런 분들도 어쨌든 기본급은 있지만 또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영업하는 것만큼 돈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보든가. 아 그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막 사무실처럼 안 맞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거는 선생님 기량껏 할 수 있는 거니까. 선생님은 잘나게 살아야 돼. 저요? 내명함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 저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제가 집에서 이제 그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좀 안 맞아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독립을 하자니 그냥 차라리 같은 지역이니까 돈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하자. 근데 너무 이제 그냥 그때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그냥 버티고 집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돈을 좀 더 쓰더라도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 조금만 모아요. 조금만 더 모아요. 조금만 더 모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 선생님 제발 부적 좀 쓰고 다녀. 저요? 부적을 써서 좀 지니고 다녀. 아 어떤 구설, 내가 올해 그랬잖아. 올해도 구설 망실수가 크다고. 네. 올해 잘 넘길 수 있도록 구설을 좀 방지하고 망실수를 좀 낮추는 그런 부가 있어요. 뭐 내가 믿음이 가면 나한테 해도 되고. 제가 막 잘못하지 않았는데 구설수나 망실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지금 뭐 여지껏 그래 왔잖아 선생님. 뭐 내가 뭐 회사에서 똥을 쌌니 회사에서 뭐 옷 벗고 댄스를 췄니. 맞아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애한테도 약간 뒤통수 맞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맞네. 올해 그런 거 있다니까. 저 그러니까 그래서 저만 좀 이상한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 제 앞에서는 말을 안 하지만 당연히 이상하게 나를 생각하겠거니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제 앞에서 말은 안 하는데 저 혼자 나쁜 년 된 느낌이어가지고 그 좀 뒤통수 맞았다는 애한테 뭐랬죠? 아 이제 뭐 네 신경 안 쓰고
그냥 사랑하나 이러다 생각해라 그러고 그냥 끊었거든요. 같이 일은 하는데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다른 이제 상사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거였어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애 좀 걱정돼서 진짜 오지랖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는데 그걸 걔가 비꼬듯이 들었나 보죠? 그거를 근데 진짜 저는 아무 그런 나쁜 생각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사주가 뭐냐, 아까 내가 말을 했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조금만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잘난 척이 된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조금만 진지하게 얘기하면 선생님은 자존심 높은 여자가 돼. 근데 그런 걸 판가름하는 인간들이 원래 더 자격지심이 센 거거든? 그러니까 괜히 그렇게 비꼬고 지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했던 말들이 오래 일어났잖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를 하고 기존에 있었던 일을 선생님 명예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 그거 잘해줘. 그냥 코 빠뜨리는 거 잘해. 그런 년들. 지끼 지가 넘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걔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일하면서. 그래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깎을 수는 있다 이거죠. 사주를 아예 바꾸지는 못해도. 그러니까요. 매섭게 오는 바람을 막을 수는 있다 이거지. 피해가게 할 수 있고. 근데 선생님은 구시나 치성 이런 것보다 부적이 잘 먹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부적을 해라 부적을 하자 이 말을 하는 거고. 선택은 선생님. 그럼 제가 사람들한테 보일 때 좀 세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의미가 달라요. 세 보인다, 약해 보인다 이걸로 판가름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래요? 네. 그냥 사주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같은 직업군이 있겠죠? 모난 거를 깎아드리고 모자란 걸 채워주는 거니까. 우리네가 하는 일들이. 그러면 올해는 좀 조심하고 네. 좀 내년에는 좀 그러면은 좀 괜찮을까요? 그거는 내년에 가서 봐야죠. 아 그냥 올해는 올해일 것 같지만 네. 신년운세를 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아 오케이? 네. 아 너무 슬프다.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충분히 피해가고 깎아갈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봐요. 네 그럴게요.